컵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진이야 돌아서면서 뒤쪽으로 크로스 날아갑니다. 머리를 끌어올리고 마지막 슛. 카타르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시안컵에서 맹활약 중인 황인범 선수. 왕성한 활동량과 공격적인 플레이로 팀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대표팀의 핵심 오브 더 핵심 황인범의 K리그 1 서울 시절 스페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본인의 실력을 내가 황인범이다 라는 것을 가운데 기성용. 네, 황인범. 황인범이 왼쪽으로 잘못 걸었습니다. 패스가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이 열립니다. 급해 들어가면서 한 번 꺾고 중앙 뒤쪽으로 다시 황인범 따라서 왼쪽을 두드립니다. 이제 김문환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범 반대편으로 크게 갈라줍니다. 나상호에게 정확히 배달됐습니다. 황인범 들어가면서 왼발, 자 오른발, 자 찔러주고 네. 양발을 또 잘 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손수로 속을 수밖에 없지만 황인범 자 띵끔 왼쪽으로 자 나상호에게 옵니다. 높이면서 공격권을 빼앗아 봤습니다. 황인범 중앙으로 저.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팀에서 1대1 상황에서 또 좋은 위치에서 지금 자 짧은 패스로 계속 나오 자 황인범 네. 황인범 드리블로 합니다. 나상호에게 넘겨줍니다. 나상호 자 없습니다. 자 황인범 올렸습니다. 헤딩 처리. 오늘까지 일단 3경기 연속 골을 서울을 상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황인범 기성용 황인범에게 돌려줍니다. 황인범 전진합니다. 아, 황인범 자 하지만 방향 전환합니다. 그리고 찔러줍니다. 아 여기서 우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 촉박합니다. 이한범 그리고 황인범 주영욱 전반전부터 지금 계속 터닝 슈팅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네. 걸리고 있지만 또 자 다시 한번 끌어냅니다. 황인범 자 황인범이 왼쪽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그 옆에는 박동진 측면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박동진 황인범 수비수 사이로 볼을 다시 뺐고요. 한 번 더 빼줍니다. 나상호, 나상호의 크로스. 그럼 빼주고 권성윤, 황인범, 기성용, 팔로세비치, 황인범의 왼발 크로스. 공격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슈팅을 때리지 못했고요. 자, 황인범이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받는 황인범. 어느 쪽을 볼까요? 황인범 직접 끌고 들어가면서 황인범. 반대쪽! 어, 반대! 자, 또 한 번에 반대! 다시 한번 김진야 쪽 라스가서 만나겠습니다만 황인범입니다. 황인범! 방향 바꿔놓고 황인범 또 한 번 바꿉니다. 황인범 올렸습니다! 헤딩! 아, 주로 왼쪽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권성윤 주고 김신진 황인범 자 황인범의 자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반대쪽 슛! 아, 발끝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출발합니다 김진야. 돌아섰다 뒤쪽으로 갑니다. 머리를 붙였습니다. 마지막 슛! 헤딩! 막아냈어 유성 키퍼! 보시죠. 와 김진야에서부터 네. 시작이 됐던 건가? 한석규가 올려주고 정승용 와 이거 네, 걷어내는 것이 황인범 기다리고 있는 위치에 떨어졌거든요. 이거 컨트롤할 필요 없다. 기성용 그리고 황인범 자 황인범! 쳤습니다. 김영광 하고 굉장히 좀 아쉬움과 좀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체크카 뒤에 선수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대로 왼발 슛! 골키퍼 정면! 계속해서 몸을 잘 만들어주고 있었던 황인범 먼 거리에서 왼발로 오버래핑! 하지만 못 막고 굴절! 걷어내는 김진야입니다. 황인범 쪽에 전달이 됐습니다. 한번 잡고 오, 그렇죠. 왼손으로 키핑을 줬네요. 어디 공간입니다. 황인범의 실드 패스. 하나, 구성윤이 먼저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근호 선수의 저돌성은 이렇게 조금 지쳐 있는 시간에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황인범 끝까지 공을 지켜냅니다. 빠르게 가네요. 그리고 바로 서울이 공을 열어냅니다. 황인범. 뒷공간으로 열어줍니다. 대단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반대쪽. 클린스만 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거듭난 황인범. 그토록 소망하는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